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원룸 주변에 제네시스 쿠페 그 자리에 계속 써있던데 자동차가 아예 안 움직이던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원룸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룸인데 좀 오래된 건물이죠. 빨간 벽돌. 그리고 원룸인데 좀 경사진데. 예. 비탈길 같은데 원룸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집값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싸겠죠. 엄청 싸겠죠. 근데 그런데 이제 필로티. 보통 이제 원룸 보면 1층은 이제 필로티 주차장 만들고 2층부터 1층으로 치잖아요. 이제 그 원룸 주차장 가보면 좋은 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은 별로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닌데 차는 좋은 차가 많아.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원룸 거주 하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 원룸 가보면 약간 자동차 전시장 같아. 그래서 뭐 독일차도 많이 있고 이제 G시리즈 G80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돈은 많은데 자동차는 비싼 굴리기 위해서 굴리는 걸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집에 사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원룸은 사회 초년생들,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일단 뭐 내가 타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방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주거요건을 갖춘 게 원룸이죠. 뭐 사회 시작부터 빌라나 아파트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월세가 비싸니까. 무한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원룸이나 아니면 고시원인데 고시원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원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원룸에 보면 좀 좋은 차들이 많아요. 사실 원룸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도 그런 차를 보면서 어떤 느낌 들어요? 아니 여기 다 젊은 사람들 살 텐데 젊은 사람 나하고 뭐 처지가 다 비슷할 텐데 다 월세 아니야. 월세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나가고 그래도 돈이 꽤 나가는데 차까지 본다고? 능력이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능력이 좋은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능력이 좋은 분도 있겠죠. 있는데 대다수는 능력이 좋지 않은데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이제 무리해서 차를 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카푸어라고 합니다. 카푸어. 카푸어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룸이에요. 그 왜 카푸어들은 원룸에 거주할까? 일단 원룸이 좀 다른 때보다는 집값이 싸니까. 예. 근데 요즘에 카푸어들이 좀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왜 차고지에 좋은 차 있긴 한데 운행한 흔적이 없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룸에 사는데 저 차가 좋은 차야. 좋은 차인데 며칠째 운행한 그 흔적이 없어요. 그 자리 계속 대져 있어. 그게 뭐겠어요? 기름값이 없으니까 이제 차를 못 굴리는 거야 이게. 그런 경우 좀 있거든요. 물론 남자분들 좋은 차는 좀 몰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야. 근데 내가 능력도 안 되는데 좋은 차는 차를 몰게 되면 인생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차를 이제 구입한 사람이 말이 구입이지만 대출받아 사는 거잖아. 맞잖아요. 차를 지금 뭐 일시불로 구입한 사람이 거의 없죠. 뭐 선수금 반 내는 사람도 없어. 그건 뭐겠어요? 다 싹 다 대출이죠. 대출. 대출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야 되고 거기다 기름값 들어가고 외차는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 세금도 내야 되고요. 중간에 세차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핏 잡아서 나간 돈만 해도 진짜 많이 나가. 한번 계산해볼까요? 한번 계산해봅시다. 이거 재밌죠? 예를 들어서 BMW 520D 신형 계산해서 한 6천만원 잡고 선수금 없어. 할부금리 6% 60개월 해서 나왔을 경우 한 달 내야 되는 돈이 무려 11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원 가격 잡고 선수금은 없고 오라이브로 할부금리 연 6% 60개월 할부로 잡았을 경우 매달 나가는 돈 그냥 자동차로 나가는 숨만 쉬어 나가는 돈이 116만원. 거기다가 이제 세금 내고 기름값까지 한 150만원 그 이상 플러스 알파 되겠죠. 거기다 월세까지
그 사람 폰도 쓸거 아니야. 맞잖아. 그 사람도 뭐, 물 쓰고 전기 쓰고 다할 거야. 그럼 다 나가겠죠. 뭐, 그분이 만약에 능력이 좋으면,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원룸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능력이 좋은 분들이 원룸에 왜 살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 이 푸어족이에요. 카푸어족. 겉으로는 남들한테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번 달 어떻게 버티지? 아, 내가 물에 지는 건가? 아, 씨, 물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월급을 감당 안 되는데? 차 팔아야 되나? 아, 요즘에 차 팔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보면 요즘에,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이제 이런 외제차 같은 거 판매가 올라와요. 그왜 올라온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딜러들이 매입을 안 하니까 그래, 딜러들이. 요즘에 보면, 중고차 이제 매매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딜러들이 차를 사가야 되는데 안 사가요. 이게 너무 이제 고급 세단. 왜냐,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잘안 팔리거든요. 이게 요즘 보면 중고차 트렌드도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실용성을 많이 따져요. 가성비 좋고 오래 탈수 있는 거, 유지비가 적게 드는 거, 그런 거 많이 찾다 보니까 외제차는 좀 선택권이 멀어지는 거지. 그래도 외제차를 타는 사람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딜러분들도 좀 남편인 게 뭐냐면, 팔아먹으려고 이제 자기가 들여왔던 그런 외제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차들이 잘안 나가요. 이게 자꾸 짱 박혀. 이게 짐덩어리 되는 거죠. 내가 매입을 했으면 팔아가지고 차익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팔려고 이제 사들였던 그런 고급 세단이 안 팔리니까. 그분들이 거기다가 돈이 많아서 차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사비를 대출받아서 매입해서 했단 말이야. 그럼 이자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자가 나가는 만한 외제차, 뭐, 누가 이제 팔겠다고 내놔도 그거 사갈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먹어야, 팔아먹고 이제 돈이 여유가 있어야, 뭐, 매입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요즘 보면 뭐, 중고차 이제 경매 시장? 자동차 경매 시장 가더라도, 고급 세단 엄청 많아요, 고급 세단 같은 거. 근데 잘안 사가요, 이게. 딜러들이 낙찰을 안 해가요. 그래서 유찰됩니다. 굉장히 유찰 많이 돼요. 왜 유찰 되겠어요? 사람들 요즘에 좀 그래도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인지해가지고 차를 구입하더라도 실용성을 많이 따집니다. 실용성 같은. 물론 고급 세단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능력이 좋으면 사도 돼. 근데 능력이 좋지 않은데 샀다가 골로 가는 케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망설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괜히 무리해서 차를 구입해서 인생 난이도 올리면 안 돼요. 지금 인생 난이도 올리면 그때부터 꼬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로 푸어족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이러던데, 과연 저게 능력이 있는 모습인지 대묻고 싶네. 뭐 그런 댓글 봤어요. 아니, 카푸어 능력이 있으니까 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왜 그런 거가 계속 까는 거야? 뭐 카푸어한테 보태준 거 있어? 이런 댓글 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씩 보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아마 본인이 카푸어신 것 같아요. 카푸어신데 찔리는 것 같아요. 뭐 능력 맞죠? 근데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우리가 인정할 만한 능력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거 맞아.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능력으로 칭송받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이분의 능력은 뭐냐? 겁이 없는 능력, 겁대가리 없는 능력, 무모한 능력, 똔배짝 능력, 이 능력을 있습니다. 예. 일 벌리는 능력, 인생 난이도 올리는 능력, 이것도 능력이네요. 근데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 배우고 싶습니까?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지 않죠. 굳이 내가 헛짓거리 해가지고 인생 난이도 올릴 이유가 없지, 여러분. 힘들게 살 이유가 없잖아, 맞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살면 되는데,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어. 스스로 이제 짐을 많이 만들어요. 그것도 능력이죠. 예. 네. 아무나 할수 없는 거니까. 요즘 시기에 일부러 인생 난이도 올릴 사람 누가 있겠어? 일부러 힘들게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 맞잖아요. 근데 카푸는 스스로 힘든 거 알면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왜냐? 머리가 자동차에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카푸어드의 마인드는 정상적인 마인드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뇌구조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분들은 인생의 일생 일대 목표가 좋은 차 타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좋은 차를 타야 성공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빚을 못 갚든, 자동차를 뺏기든, 그것 때문에 나락을 가든, 그 뒤에 문제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런 거예요. 좋은 차 몰아야 능력이야. 내가 프라이브로 사도 좋은 차 끌어야 능력이에요. 이분들 능력이 그런 거야. 겁 없이 사는 거. 뒤 없이 사는 거. 일 벌리는 거. 이게 능력이야. 근데 이런 능력 갖고 싶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카푸어분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좋은 차를 몰게 되면 돈이 많이 벌것 같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 돈은 많이 못 벌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벌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 타면 갑자기 능력이 좋아집니까? 갑자기 막 말발이 좋아지고 갑자기 외모가 달라지고 그렇게 보입니까? 그냥 차만 바뀌는 것뿐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이런 좋은 차를 몰게 되면 대출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다 열심히 살지 않을까? 뭘 열심히 살아? 뭐 다른 사람도 바보로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안 살았는데 뭘 열심히 살아? 그렇지 않나요? 뭐, 나 그런 얘기하는 거 어이가 없다니까. 아니, 제가 이 차에 사긴 했는데 매달 할부금 원금 나오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빚 때문에라도 제가 악착같이 살게 되지 않을까? 절대 악착같이 안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카푸어분들 중에 정말 자동차 유지하기 위해서 막 투자 쓰이자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본적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겠지. 근데 많이 없어. 보통 카푸어의 상당수는 좀 이제 뺀지된다거나 그좀 한량 같은 사람들이 많아. 물론 열심히 사는 분도 있겠지. 근데 열심히 살아도 글쎄요, 전 열심히 사는 분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차를 구입할 것 같지는 않은데, 차를 구입하더라도 형편과 능력에 맞게 구입하겠지. 오버해서 구입하지는 않겠죠. 아무튼 뭐 푸어적 능력 있는 거 맞네요, 능력. 근데 저런 능력은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능력을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진짜 능력이라고 하려면 본인들이 그 자동차 사면서 이제 대출받은 거다 갚으셔야 됩니다. 갚으면서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럼 능력 인정할게요. 근데 과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별로 없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